앞으로 더 뜨거울 테마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요즘에 아무래도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쪽은 네. 자동차 쪽이니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품주 이런 네. 쪽들도 같이 움직였고요. 이제는 또 하나 각광받고 부각을 받아야 될 게 경량화 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 자체의 트렌드가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런 쪽들에서 전부 다 전기차 쪽으로 그쵸? 전환이 돼가고 있어요. 이미 한 10% 정도 선까지 전 세계 보급률이 올라왔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전기차의 무게가 배터리가 아무래도 탑재가 돼야 되다 보니까 네, 한 최소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20% 정도 무거워요, 무게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야 되는데 무게가 무거우면 당연히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되겠죠. 그런데 배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인프라가 더 보급되면 정말로 뭐 한 400km, 300km 이렇게 가도 자주자주 넣을 수 있다. 근데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주행거리 500km 이상을 한번 완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이 소비자의 선택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행거리를 결국에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차량을 경량화시켜서 그런 무게가 빠지는 만큼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글로벌 빅트렌드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더 무겁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포인트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그런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견조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또 포르쉐 이런 쪽들에서 네. 기업 공개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차량과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의 주가를 전반적으로 시장보다는 탄탄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힘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알미늄 관련주 이런 쪽들도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좀 가볍고 이제 튼튼한 이런 소재로 또 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일 알미늄 그리고 삼화 알미늄 이런 것들이 가격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플라스틱 쪽도 좀 강화를 시키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뚜껑이라던가 이런 차량의 겉 이런 쪽에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강화 플라스틱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에코 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이 좀 가파르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코프라라던가 삼기 이런 쪽의 종목들도 다 같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테마성 성격에서 올라서 급등락을 펼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기차, 자동차 빅트렌드의 큰 흐름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이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앞으로 전기차로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투자를 이어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네. 종목들 중에 차량 경량 관련주 탑픽으로 뭘 보세요? 지금은 제가 좀 3기. 3기요? 예, 3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뭐 경량화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포르쉐 관련주로도 좀 묶이면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왔어요. 네네. 이제 25%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전환을 한 모습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디에서 사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르쉐 관련돼서는 2018년도에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 계약을 체결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전기차 부품에 전반적으로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로 바뀌어가면서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이런 부품사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외시켜야 됩니다. 투자군에서요.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거기다 더불어서 미국에 공장이 있다거나 화신이나 SL처럼요. 그리고 지금 당장 공장은 없지만 향후에 현대 기아차가 결국에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2025년에는 늦어도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미국에 건설을 준비 중인 이런 3기 같은 업체들에게 관심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모터하우징, 뭐 감속기 케이스, 전기차용 셰시 이런 쪽과 더불어서 차량 경량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3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0년 그리고 21년 2년 연속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만들어 적자 기조가 좀 형성이 됐었어요. 네네. 어려울 때요. 근데 그게 지금 이번 연도부터는 확실하게 흑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1분기, 2분기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기조는 결국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현재 이제 미국 쪽에
전기차 관련된 공장들, 부품 공장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미국에서 점유율을 지금 2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선전하고 있는 현대, 기아와 동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3개 앞으로 또 살펴봐야 될 뭐 이슈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자회사 3기 EV라고 있어요.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쪽이 지금 연내 상장 지금 추진이 계획이 되고 있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돼서 밸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사업군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했을 땐 지분법 이익상으로 더 큰 평가 차익을 얻어가면서 이제 주가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네.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이 회사 자체가 그냥 단순히 지주회사 역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밸류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121선을 어제 너무 강하게 뚫었습니다. 네. 원래는 한번 막혀주고 좀 횡보 내지는 살짝 소폭 하락했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다시 돌파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강하게 갔던 만큼 일단 우리는 121선까지 열어놓고 한 3,600에서 700원 정도 부근까지 분할 매수해서 조금은 길게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 만큼 차량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 것은 완성차 업체들에게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5,200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 잡고요. 네. 그 이후에도 경량화 테마나 갈수록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향후에 추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량 경량화 관련 종목으로 탑픽으로 3기를 꼽아주셨습니다. 차량 경량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포르쉐 상장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엮여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도 함께 있는 3기 앞으로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사윤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